네, 자,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말에는 WTI 가격이 배럴당 60달러 선이 붕괴되면서 파이널 드로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2016년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 글로벌 증시의 앞날은 이 국제유가 향방에 따라서 좀 흔들릴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주말이죠. WTI 가격이 배럴당 60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 때문에 파이널 드로라고 하죠. 마지노선이 붕괴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네. 글로벌 증시 또 세계 경제가 9월 중순 이후서부터 있었던 가파른 그 이벤트들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됐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증시는 이제 경제 지표 또 가격 변수 동향 이거에서 이제 좌우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최근에 그 한국경제 TV를 통해서도 그 유가 얘기를 좀 자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유가가 차지하는 세계 경제 비중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러한과의 그 관계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달 말에는 OPEC 정기총회도 있고 이 OPEC 정기총회 회원국별로 역학관계가 좀 상당히 변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러한이 지금 미국의 경제 지지율에 대해서 그래서 원유시장이 뉴욕 월가에서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끝난 그 뉴욕 그 증시 모습 보면 유가가 상당히 좀 급락했죠. 여기 그 박 PD께서도 이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유가가 이렇게 급락하면서 사실 세계 경기 둔화 우려와 함께 증시를 그 미국 증시를 그 떨어뜨렸던 배경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60달러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는 장중 한때에는 60달러 붕괴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네. 이 얼만큼 가파르냐 하면 9월 말에 서브텍사 중진료가 75달러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그 10월 한 달 그리고 지금 11월이 11일인데요. 거래일 기준으로 한 30일도 채 이렇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는 유가가 이렇게 한 5달러 정도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 말 대비해서 한 20% 정도 폭락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이게 됐고요. 네. 그리고 두 가지 아마 유가 향방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리스크 리버셜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네. 이게 사실 2016년 2월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국면으로 전환됐거든요. 이건 이제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유가 달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불투명한 시각을 이 파생 그 원유시장이라는 건 파생시장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셨고요. 또 한 가지는 파이널 드루 현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네. 그래서 유가 움직임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경제를 비롯해서 세계 경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이것이 인플레이라든가 뭔가 해서 지금 향후에 그 미국의 그 페더럴 통화정책에도 많이 영향을 미칠 그렇죠. 수 있는 변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현상이 앞으로 원유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정착이 될까 하는 것이 지금 국제사회의 가장 관심이다 보니까 원유 얘기가 자주 등장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방금 말씀을 해주신 리스크 리버설 그리고 파이널 드로가 어떤 의미가 있는 용어입니까? 네. 네. 리스크 리버설은 오랜만에 들어보는 용어죠. 네. 그래서 리스크 리버설은 지금 이제 대부분 원유 시장이 선물 시장 이렇게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체로 보면 선물에 대해서 앞으로 유가 향방에 대해서 권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시면 콜 옵션, 풀 옵션 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 뭐 아시겠습니까? 콜 옵션은 산다는 얘기고 네. 그다음에 일정한 시간 이후에 풋 옵션은 그 판다는 얘기 되겠죠. 이 비율을 가지고 소위 그 리스크 리버셜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가 앞날이 좀 이렇게 불투명하게 보다 보니까 이 RR 비율, 소위 리스크 리버셜 비율이 마이너스 국면을 정리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콜 옵션 살 권리, 앞으로 유가가 괜찮아서 선물 시장에서 살 권리를 이렇게 얘기하는 콜 옵션이 풋 옵션 팔 권리보다 오히려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유가 앞절이 갑자기 비관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드로 현상은 아마 2년 전 예측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용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 파이널 드로 현상이 나오면서 유가가 시청자 여러분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6년 2월 달에
2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진행자께서도 네. 그렇고 시청자분께서도 상세 유가가 25달러까지 진행됐을 네. 게 있을까 하는데요. 네. 그게 바로 2년 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파이널 드로 현상은 버틸 수 있는 최후의 방어선.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도 이 파이널 드로 현상을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때 이건 어떤 쪽에 비냐면 우리가 6.25 전태 때 최후의 방어선이 낙동강 방어선이다. 이 낙동강 방어선이 뚫릴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부산 앞바다에 그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보면 패전과 직결되는 마지막 최후 보리선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유가가 2014년 상반기에 있잖아요. 유가가 100달러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속도가 빨라진다 하더라도 2016년 이렇게 1월달 들어서 유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 최후의 방어선, 최후의 방어선 50달러 때는 지키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봤습니다는 이거 실제로 25달러까지 그 폭락한 수준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제유가가 올해 들어서 연체에도 한국경제TV에서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100달러 얘기도 있고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는 연초에 작년에 50달러 때 움직인 상태에서 한 자리 때만 올리지 않겠느냐 해서 60달러 정도 서브텍사 중으로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최후의 방어선이 한 60달러 때는 지키지 않겠느냐 하는데 장중한테 이게 60달러 붕괴되다 보니까 네, 그렇죠. 파이널 드로이라는 얘기가 새롭게 나오고 네. 그리고 유가 항방이 관심되는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것이 월가의 에너지 중심으로 해서 다우존스와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파이널 드로는 일단 좀 버틸 수 있는 최후 방어선 이런 의미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파이널 드로 그리고 일반적인 저가 매수 어떤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증시에서 네. 저가 매수 많이 나오죠. 네, 맞습니다. 이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저가 네. 매수 전략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파이널 드로와 저가 매수 전략은 똑같이 가격이 모든 가격이 떨어지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측면에서 이 용어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용어의 차이점은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차트 피킹에 대한 저가 매수 전략은 저점은 뚫리지 않지 않느냐. 이 과거의 그 차트 분석이라든가 네. 또 퍼 분석이라든가 PBR 분석에서 보면 저점이 이루어질 때는 상승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저점이 확실히 버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주식을 사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네. 이렇게 원유 관련돼서 파생상품의 옵션은 사야 되겠죠? 권리증권 사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저점이 버틴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주식을 가격이 떨어질 때 사라 하는 것은 소위 차트 피킹, 저가 매수 전략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반대로 2년 전에 그 최후의 방해선 저가 매수 전략이라면 50달러 때는 지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그 위에 유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에너지 비중을 많이 업종을 추천했습니다는 이것이 추천했던 것이 그대로 더 붕괴됐거든요. 한 절반여로 아주 투자자를 올렸는데요. 그게 왜일까 하는 측면에서는 바로 이 저가 매수 전략 중에 사실상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파이널 드로 현상은 그 저점이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차트 분석, 퍼 분석, PBR 분석의 저점이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사실 그 뭐든지 버틸 수 있는 선이 깨지면 급락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든지 이렇게 기대했던 수준이 끝나 거기에 무너지면 더 실망스럽게 맞습니다. 되는 거거든요. 네. 모든 사회 현상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100달러에서 50달러 때까지 이렇게 절반 통으로 났습니다. 사실 그때 모든 유가와 관련돼서 아무리 예측한 유명한 예측 기관이라든가 유명한 이 분야에 오랫동안 전문한 사람들도 50달러는 버티지 않겠느냐 했는데 깨지면서 무너지다 보니까 결국은 25달러까지 떨어졌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 이제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파이널 드로 현상이 무서운 게 자 50달러 버틴다. 뭐 앞으로 유가는 올라간다. 에너지비 사라 하는데 이것이 50달러, 25달러 떨어졌으니까 네. 그 추천 전략을 믿고 차트 피킹을 믿고 주식을 샀던 에너지비를 샀던 사람들은 가장 손실을 빚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널 드론 현상이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굉장히 원유 시장에서 2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는 것은 지금의 또 앞으로 원유 시장의 상당 부분 변화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지난주에 이 미국의 이란 제재가 다시 한번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국제유가가 좀 급등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급락을 한 건지 좀 궁금한데요. 네, 그때 당시에도 네. 우리가 보면 예, 이란의 원유 제재 이후에 네. 사실 그 미국의 에너지 정책의 일화를 본다면
일반적으로 예측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100달러 정도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국제 원유 시에 슈퍼 스파이크 해서 그때 당시에 그 현대 캐피탈인가요? 문성용인가요? 그 배우 선수 있잖아요. 네네. 그분은 이제 스파이크를 때리되도 단산섭의 스파이크 속도가 굉장히 큽니다. 네. 속도 빠릅니다. 네, 말씀하셨죠. 슈퍼 스파이크 얘기하는데요. 사실 국제 세 경기의 정점을 그 지나는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가능성이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슈퍼 스파이크를 100달러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가가 지금 박 PD께서도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그 떨어지는 것은 네. 사실 일단은 오PEC 국가 내에서 그동안 이란의 제재 조치에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빌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사우디라든가 그다음에 오PEC 회원국이라든가 그리고 러시아가 이렇게 증산에 이렇게 해서 이걸 대응책 해제하냐 하는데요. 이 대응책 말에 실패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유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하는 배경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오PEC과의 전체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는 사우디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아마 트럼프와 관련된 얘기가 아닐까. 조금 이따 트럼프 얘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해서 증산 얘기가 들어오고 러시아도 증산 얘기. 왜냐하면 지금 두 국가들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순위파의 맹주인 사우디아와 중동 정세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이런 전략으로 바뀌는 상태에서 이란의 핵 제재 파기, 그다음에 경제 대체 복원 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러시아와 문제 같은 데서는 지금 핵협상 확산 방지 협정에 대해서 이 트럼프가 빠질 움직임을 보다 보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그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 제재 조치의 원유 공급 차질 그 사전에는 사실 오PEC과 러시아의 이렇게 증산을 통한 그 이렇게 대책 마련에 실패했습니다는 갑작스럽게 오PEC 전체 회의를 거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우디가 증산 가고 러시아가 증산 가니까 유가가 급락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우디라든가 러시아가 왜 이렇게 태도가 돌변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결국 미국의 눈치를 보는 트럼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트럼프가 이란의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러면 중간선거에 이렇게 패퇴를 계기로 해서 2년 후에 연임을 생각한다면 네. 미군 자동차 문화, 가솔린 가격, 그다음에 북방구 지역의 동절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버선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굉장히 한파가 찾아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고유가는 원하지 않는다. 자막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는 다시 한번 비춰지면 고유가는 원하지 않는다. 이란 제재에도 불구하고 고유가는 이렇게 원하지 않는 이런 소식이 이렇게 원유 시장의 유가 떨어뜨리는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원유 재고 소식, 뭐 지금 신문지상에 많이 났죠. 그리고 지금 중간선거 이후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게 달러 인덱스가 한 97레벨대에 들어오면서 지금 유가와 이렇게 달러 가치는 전형적으로 트레이드 관계, 반비례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요 통화에 대해서 이렇게 달러 가치 여부를 하는 달러 인덱스가 한 97레벨대로 이렇게 근접하니까 달러 강세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가가 떨어지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보이겠습니다. 지금 네. 박 PD께서 달러 인덱스를 보여주죠. 그래서 지금 96.9, 네, 97레벨 때니까 많이 올라왔네요. 국제 유가가 네. 많이 떨어지게 되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트레이드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그 주말에 이러다간 그 유가가 급락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세계 경제가 지난 10년 동안의 장기 호황이 지속돼 왔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IMF, 월드뱅크, OECD 세계 3대 예측기관들이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는 세계 경제 장기 호황설이 경화에 따라서는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경기 수산상의 비즈니스 사이클의 정점이 이렇게 지나는 게 아니냐 하는 종료설. 이것이 유가가 급락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가 드러나면 원유 수요가 줄지 않느냐, 원유 수요가 준 건 유가가 급락하지 않느냐 하는 네. 이런 수요 사이드에서 세계 경기의 10년 종료설 이런 것이 이렇게 우려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가가 이란 제재 이후에 100달러까지 예상됐던 맞습니다. 이러한 것이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올해 사실 국제유가가 100달러까지 갈 것이다 이런 예상도 많았는데 갑자기 또 유가가 급락을 하면 세계 경제에도 많은 파장을 불러오지 않겠습니까? 네, 명언 분명히 네. 되겠죠. 그래서 원유에 많이 의존하는 국가들은 사실 더 어렵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원유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죠. 순평이 터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신흥국 문제, 특히 이렇게 상품 그 이렇게 시장과 관련돼 있는 국가들이 위기 조짐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뭐 아시겠습니다는
원유 수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경제 위기에 벗어나지 못한 상태거든요. 잠시 이게 파이널 드로라든가 리스크 리버셜 용어가 관련된 용어가 이 원유 수출과 관련돼서 굉장히 밀접한 국가거든요. 자, 원유 수출국이 득이 양양한 게 2014년 상반기까지요. 100달러까지니까. 네. 근데 원유 수출국들이 경제 파탄에 몰리기 시작한 게 2016년 1월달, 2월달 매달당 25달러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네. 지금의 문제, 최악의 베네수엘라 경제 파탄 문제,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터키, IMF 구제금융 신청하는 문제, 올해 3월 이후에, 그 다음에 이란과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브라질이 어려워지는 문제,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어서 중국도 어려워지는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근데 사실 10년 주기서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흥국의 상품과 관련된 국가들이 위기가 지목됐던 상황이거든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 10년 주기서라는 것은 1980년 블랙 먼데이, 선진국의 주식시장, 그룹도 10년은 1997년, 98년은 아시아 시장에 이렇게 외환위기, 그러면 신흥국의 통화시장, 그로부터 10년인 2008년, 2009년에는 서프라임 사태, 선진국의 주택시장,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그로부터 10년인 2018년, 2019년은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선진국, 신흥국, 선진국, 신흥국, 신흥국 차례, 그 다음에 주식시장, 통화시장, 외환시장, 그 다음에 주택시장, 그리고 상품시장. 그래서 올해 이런 국가들이 굉장히 위기로 제목됐던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보면 올해 3월 달에 페드 회의에 중남미 상품시장 국가들, 그 다음에 6월 달에 페드 금리 인상 이후에 사실 중동의 이란, 파키스탄, 이렇게 터키 이런 국가들이 위기상, 그리고 9월 달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중국, 한국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쪽에 지목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한국은 예외 국가로 하더라도 지금 국제유가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떨어질 때에는 이 국가들이 다시 한번 위기에 봉착한다는 측면에서 유가는 비등 상품시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흥국의 이렇게 금융위화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네.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올해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있는 페드 회의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많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네, 네. 사실 이번 주 들어서도 네. 파월 의장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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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이 이렇게 네, 예정되어 있습니다는 네. 최근에 파월 의장이 다소나마 분위기가 감지되는 미묘한 그 변화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 잘 나갔던 미국의 증시가 지금 이렇게 주가가 그쵸.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부동산 거 지난 거 이제 비춰줬습니다는 부동산 점점 많이 떨어지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이렇게 그 자막에 보이고 있습니다는 미국의 그 다우진스가 지난 주말에 떨어졌던 배경이죠. 1개월 후에 보면 저렇게 올라가긴 했습니다는 지난 주말 같으면 저렇게 고개를 맞습니다. 내리고 있다고 네. 보게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부동산 가격도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의 그 주거용 부동산도 지금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문제가 페드 입장에서는 엊그제까지 사실 페드 입장에서는 자산시장을 고려하느냐 안 그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사실 자산시장까지 감안해서 통화정책을 강구한다는 입장에서는 소위 버냉키 엘런 방식, 소위 버냉키 독트린 방식이고 그 다음에 자산시장을 감안하지 않고 실무경제만 감안한다는 것이 이렇게 그린스펀 독트린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금융위기에는 자산시장에서 워낙 돈을 많이 벌고 저금리 정책이기 때문에 자산시장을 감안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실물사이드의 원래 동맹 역할을 하는 것이 금융 역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2010년 이후에 워낙 돈 푸는 것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굉장히 비중이 커졌고 또 금융 부분이 오히려 실물 부분을 이렇게 선도한다. 우리가 보면 실물 경제와 이렇게 볼 때 금융이 선도 역할을 하느냐, 금융이 후행자 역할을 하느냐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마 화폐 금융 정책의 아주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최소한 그 금융위기 전엔 소위 실물 경제를 금융 사이드에 주도한다. 그걸 위기 극복적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를 당하다 보니까 경제 시스템이 실물 경제 시스템이 무너진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에 돈 고급하고 각종 비용 요건을 낮춰서 금리를 낮춰서 금융부이 선대 역할을 해서 이 파이낸스 부분이 리딩 역할을 해서 사실 세계 경제를 이끌었던 상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금융이 자산시장이 리드한 입장에서 지금 미국의 증시가 떨어지고 미국의 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롬 파월 입장이라든가 FMC 멤버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과 함께 아무래도 이런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사실 유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는 사실 코스트 푸시 측면에서 인플레 압력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난 주말에 전례했습니다는 필립스 옥상의 실업률과 임금 상승률의 트레이드업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는 아직까지 이게 매크로 사이드에서 사실 필립스 옥상의 또 하나의 그 방식이라 하는 이 실업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제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958년에 필립스 곡선, 여기 이제 미국의 페드 정책에서는 필립스 곡선 얘기가 많이 나오죠. 원래 필립스 곡선은 임금 상승률과 실업률 관계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이게 1958년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가 1970년대에 패널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관계를 그냥 이렇게 뭐 특이하게 연구한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발견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1960년대 베트남 전쟁 시절에 미국의 경제를 이끌어왔던 것이 캐나다의 존슨 시대거든요. 이때 장기왕이죠. 저는 그 세 번째로 좋은 그 장기왕인데요. 저는 세 번째라는 거는 90년대에 사실 그 빌 클린턴 시절 시작까지 이뤘던 10년 장기 최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경기 회복세가 사실 그 2009년 2월 달서부터인데요. 이게 10년째 되거든요. 내년 상반기까지 시작하면 1990년대 이렇게 그 장기왕을 벗어나서 네. 전후 최장이 되는데요. 지금 전후 최장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 이어서 세 번째가 1960년대의 그 케네디 존슨 경제호황 시절이거든요. 네. 이때 이 필립스 각서를 마이크로 사이드의 노동시장만 집중적으로 본 게 아니고요. 실업률과 임금상승률을 본 게 아니라 매크로 사이드에서 이걸 이렇게 임금상승률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시청자 여러분이 아니면 PC 핵심 소비자 물가로 전환시킨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필립스 곡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실업률과 임금상승률 얘기하다가 어떤 사람은 실업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 얘기하는 것이 그와 같은 변화의 배경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PC 핵심 소비자 물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인데요. 거기에 가장 크게 관심을 유치는 것이 미국은 가솔린 문화, 자동차 문화이기 때문에 사실 유가 향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자 재정파 입장에서도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뉴얼 멘더이터 양대해서 실업률은 아무리 떨어진다 하더라도 유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보면 필립스 곡선의 평준화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여기에 통화정책의 금리 인상 속도를 가져가는 데 측면에서는 좀 근거가 약해지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떨어진과 함께 나중에 그렇죠. 추세를 봐야 되겠습니다는 제롬 파월 입장에선 미묘한 입장 변화가 이게 감지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있는 제롬 파월의 증언이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제롬 파월이 또 어떤 발언을 할지도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유가가 갑자기 급락을 하게 되면 또 우리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시청자 아시겠습니다는 증시적 측면에서는 사실 유가라는 부분이 워낙 그 올해 들어서 많은 그 브로커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에너지 비중을 에너지 업종을 많이 추천했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유가가 떨어진과 함께 세계 경제 둔화 우려와 함께 사실 미국에도 에너지 비중을 중심으로 에너지 업종을 중심해서 주가가 3대 주가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내 증시에서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에너지 업종을 이게 추천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 단기적으로 보면 에너지 업종에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우리 경제 전체로는 사실 우리는 거의 뭐 전량을 원유 수입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유가가 떨어지는 것이 모처럼 한국 경제 숨통을 틸 수 있는 그쵸. 이런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더더구나 지금은 이제 지금 그 경제부총리는 김동연 부총리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신문지상에는 아주 홍남기 부총리를 아직 내정되어 왔기 때문에 네. 인사청문회가 거치지 않아서 임명장을 받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 총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진단이 되었을 때 김동연 부총리께서도 그날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 징후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어쨌든 한국 경제는 매크로 사이드에서 지금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지금 OECD 국가는 한 2.7% 2.8% 보고 가장 나중에 해외에서 본 기관이 무디스가 3대 평가사가 정례 심사를 지금 11월 달에 이렇게 좀 곧 진행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는 우리 경제 성장이 2.3%까지 내려져서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물가는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거든요. 네. 우리가 보면 이제 지금 김장철이던가 뭔가 하고 이렇게 많이 보면 올랐어요. 이렇게 네. 상당히 많이 올랐죠. 네, 국민들 맞습니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체감적으로 아주 직결되는 이런 음식품, 이런 식료품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전체적인 우리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사실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는 이것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지금의 추세에 맞게 개편돼야 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워낙 지금 지표 경기와 체감 경기의 차이가 워낙 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대 정부의 목표치에 도달하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유가가 떨어질 때에는 이렇게 한국 경제 입장에선 순정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자 우리 증시 모습만 축약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이 지금 오페 국가들이 그 국제 효과에 따라서 가장 상징적으로 한국 증시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사우디 그 금융청 국부 투자 또 아부다비 이렇게 투자청 네. 이런 데 이렇게 보면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한국 증시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오페 국가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원유의 그 자금들을 국유로 이렇게 70% 이상은 국유로 네. 된 상태거든요. 예. 이 자금 운영할 때는 국펀드를 대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면 이 국부펀드에 자금이 많이 확충되고 자금이 확충되면 결국 한국 증시에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유가가 떨어질 때는 국부펀드에 마진콜이 발생하면 기존에 한국에 투자했던 자금들을 이렇게 딜레버리지하면서 주가가 네. 떨어지는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전형적으로 사실 신흥국가 선진국의 쉘터 이게 이제 피난처 자금이죠. 이런 것이 이제 위기와 함께 그동안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유가가 떨어지면 한국 증시에서 이미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었나는 아랍계 자금들이 빠지면서 국내 증시에 좀 어렵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내 그 이렇게 증시에서 보면 지난 그 9월 중순 이후에 국내 그 이렇게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한 5조 원 정도 이탈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자금의 원철 벌면 달러계 자금은 크게 이게 빠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 자금이 대부분 다 채권 시장에 특히 통환증권에 들어간 이상이고 그래서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가지 않은 배경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브렉스 문제, 이탈리아 이렇게 이렇게 그 재정 문제 그 복잡고인 유가 자금들은 한국에 최선 자금이 좀 들어오는 양상이 주춤한 양상이고요. 그러나 아랍계 자금들은 지금 한국 증시에서 빠지게 되는 배경이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최대 아람코가 상장에 그 폐지한다든가 상장 그 계획이 철회된다든가 이런 계획과 맞물려서 그런 자금 연철이기 때문에 이미 한국 증시에서는 아랍계 자금들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마진코가 딜레버리지 현상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아직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전반적으로 보면 증시에 좀 안 좋은 투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았는데 또 증시 입장에서는 이런 악영향이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난주에 일단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를 중심으로 2기 경제팀이 꾸려졌습니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상당히 많아 보이죠? 네, 아무래도 네. 이제 이 문제는 좀 오늘 좀 언급을 해드려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 경제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것은 잘 맞습니다. 아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건데 뭐든지 위기가 어려우면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가정이든 기업이든 금융사든 한 국가든 입장에서는 어려울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프로보노 퍼블리커 정신을 발휘해야 된다. 정부도 또 국민들도 기업도 모두가 이렇게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된다는 이런 쪽의 얘기를 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근데 정작 그 투톱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균열을 보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프로보노 퍼블리커가 정신이 발휘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경제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투톱 체제 때문이거든요. 자, 이게 경제가 어려운데 왜 경제정책에 책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왜 싸우냐? 왜 싸우냐? 이게 이제 가장 크게 문제였고 해외에서 보는 시각에서 가장 큰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투톱 체제가 그 이렇게 교체가 되면서 지난 주말에는 홍남기 이렇게 경제부총리 내정자 그다음에 김수현이죠 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이제 이분은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확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컨트롤 타워 문제에서는 두 이렇게 두라고 표시하면 안 되겠죠. 이제 네. 앞으로는 네. 이렇게 이번에 임명되신 분들이 공교롭게도 전임자의 투톱 체제가 있다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는 홍남기 부총리를 이렇게 하겠다 하는 입장을 그쵸. 동시에 이렇게 하시고 네. 아마 대통령의 의지가 이런 쪽에서 반영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나중에 지켜봐야 되겠으나 경제 컨트롤 문제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사실 국제적으로 보면 이렇게 국제 시각과 부합되는 이런 또 국제 시장에서 가장 바라는 그리고 국내 중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가장 바라는 이런 체제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렇습니다. 뭐든지 경제정책을 하려면 경기진단부터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네. 뭐든지 기업이든 가정이든 뭐가 문제가 제대로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민 편에서 문제가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민생경제 하면 지금 경제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공교롭게도 민생경제 쪽에 이렇게 쪽에 경기 진단하는 모습은 상당히 이렇게 일단은 나중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공감대가 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도 지금은 경제가 쉽니다. 특히 10월달 같은 경우는 증시 입장에서 보면 쉽니다 해서 그랬죠. 우리가 자기암시 가설이든가 조지 소스의 자기암시 가설 심리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홍 부총리 내정자께서도 심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 과정을 위해서는 어떻거나 이렇게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도 굉장히 좀 와닿는 부분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주 52시간 문제 이런 것이 이제 현 정부가 가져가는 이렇게 큰 경제정책 그대로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보는 이건 계속해서 추진한다. 근데 어떤 그 이렇게 그 언론에 있어서는 추진한다 하니까 변한 게 없다 하는데요. 요 뉘앙스에서 홍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당연히 그렇게 가져가야 되겠습니다는 지금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사실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과거에 어쨌거나 과거에 그것이 잘된 정책이든 잘못된 정책을 국민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소득주도 주 52시간 그다음에 최저임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실 과거 체제에서 보면 새로운 그 이렇게 혁신적인 이러한 그 계도라고 본다면 아무리 그 당위성이 가더라도 과거와 지금과의 그 미스매치 기간 과도기적인 기간에 있어서는 사실 국민견이 이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상당히 적응하는 기장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측면에서 그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장하선 정책 시작권은 지금까지 추진하는데 이렇게 견디기 저희가 경계가 성과가 나타나냐 좀 지켜보시겠습니다 하는데요. 좀 지켜보긴 무슨 지켜봅니까? 지금 상태에서 중요한 거죠.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 문제도 감안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께서는 자 소득주도 성장에선 변화가 없이 간다 해도 네. 지금 과도기적 수익적 단계에 국민들이 어려운 부분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을 고려하겠다 하는 유연성을 부과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은 국민 정부 편에서 해서 하는 거냐 국민 편에서 해야 되는 거냐 하는데요. 역시 경제정책은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국민 편에서 국민이 주인이 된 경제정책이다. 이게 민생경제로 나온 거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눈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경제 전환국민에서 한국경제 IR 등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이분 대목에서 이제 관심이 되는 대목인데요. 네.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방향성이 좋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그 우리가 좀 지켜보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이 주인들 입장에서는 국민들도 좀 해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경제가 안 좋으면 그게 뭐 보수든 진보든 관계없지 않습니까? 우리 후손 세대가 어려우니까 네. 자 경제를 위해서 새롭게 그것이 싫든 좋든 개인을 싫든 좋든 간에 이렇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쇄신 국면에서 경제팀을 이렇게 꾸며놨으니까 국민들이 이것이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정책 수용층이 프로모로 퍼블리커 정신을 좀 발휘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얘기에서 죄송합니다는 사실 그 홍남기 그 경제부총리 내정자와 함께 지금 다른 것은 그렇게 결격사유가 없는데요. 사실 그 만성 간염 때문에 군 면제 문제가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방송에 대해 개인적인 얘기에서 죄송합니다는 제가 그 문제는 확실하게 어떤 그 계기가 있어서 한 3-4년 동안 이렇게 같이 한 방에서 쓰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인사청문회에서 그 문제를 갖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하는 사람은 정말로 이렇게 잘못된 시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옆에서 고생한 장면을 눈에 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그 흠집을 내는 것보다 새롭게 팀을 만들었으니까 어쨌거나 우리 경제가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흠집 내는 것보다는 자 이렇게 박수를 쳐주면서 나중에 평가하고 잘못된 평가는 나중에 이렇게 평가해서 그때 책임이 가할 때는 확실하게 가지고 지금은 새로운 경제팀이 이렇게 출발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 입장에서는 그것이 개인적으로 호불호든 진보든 보수든 관계없이 지금은 박수를 쳐줘서 정작 우리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측면에서 하고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자 우리가 보면 일정한 시점에서 보면 사실 호되게 비판하면 네.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고 저게 문제가 돼서 처음부터 흠집내면 네, 사실 그 모습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울 때 우리 경제가 어렵게 되고 주가가 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우리 후손 세대도 지금 입장에서는 경제 부담이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주 주말 국제유가가 급락했죠. 이에 따라서 저유가발 패닉에 빠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과 함께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앞으로 2기 경제팀이 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투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